여러분에게 꼭 맞는 주택 청약 정보를 드리기 위해 찾아온 속 시원한 공고문 요정, 오늘의 1일 특별 게스트 SH 김맞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고문은 산세마을, 휘경마을의 두레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인데요. 옛날 농민들이 서로 농사일을 돕기 위해 옹기종기 모여 살았던 두레처럼 두레주택이란 주방, 거실 등 주택의 일부를 건물 내 세대와 공유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쉐어하우스형 임대주택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공급 지역은 다음에 두 지역, 각 2호씩 총 4호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먼저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에 위치한 산세마을 두레주택의 경우 남녀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휘경마을 두레주택은 구조 특성상 여성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보증금에 따른 월 임대료는 역시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자격이 궁금하셨죠?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1년 9월 24일 기준 현재 무주택자이며 서울시 소재대학, 고등기술학교 및 기능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회초년생이면 누구나 가능. 단, 혼인상태면 안 돼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을 넘어가면 안 돼요.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110%를 넘어가도 아쉽지만 탈락. 자, 이제 신청 방법이 남았는데요. 접수 시간은 오는 10월 11일 월요일부터 13일 수요일까지.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신청 서류를 첨부하시거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를 작성하셔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직접 방문하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신청서는 엄선해서 10월 20일 수요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심사 대상자를 발표하고요. 입주자 선정 심사, 소명 심사 대상자 발표를 거쳐 대망의 2021년 12월 17일 최종 입주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계약을 거쳐 2022년 3월 17일 안으로 입주를 마치면 완료.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약을 시작으로 최장 6년까지 내 집처럼 거주하실 수 있어요.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으로 전화 주시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 02-3410-8546, 02-3410-8562로 연락 주시면 저 김맞춤이 친절하게 맞춤 상담 해드릴게요. 오늘은 산세마을, 휘경마을 두레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속 시원하게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신호TV였습니다.